미역 하나로 유명한 한식집 밑반찬 1등 먹었다는 마성의 미역 무침. 그 비법 짧고 굵게 후다닥 한번 잘려보겠습니다. 먼저 건미역으로 20g을 준비해가 물을 넉넉하게 부어줍니다. 얄부리한 미역이면 20분, 붉은 미역이면 30분, 붉은지 얄부리한지 나는 도통 구분이 안 간다 하시면 25분을 찬물에 불러줍니다. 미역이 팅팅 부는 동안 미역이랑 환장하는 콜라보 버리줄 오이 반개 약 130에서 150g을 기호에 맞게 썬그러줍니다. 저처럼 0.5cm 정도로 썬그러주시면 나중에 미역이랑 같이 주섬기가 좋을 겁니다. 양파는 4분의 1개 약 50g을 최대한 얄부리하게 썰어가 준비합니다. 불린 미역의 국물은 따로 쓰지 않을 거니까 에필이 피고 적당한 크기로 가해질을 해줍니다. 이렇게 길쭉하게 먹는 거 좋아하시면 뭐 그냥 길게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. 너무 오래 불라삐면 이 요리의 특징인 오도독한 미역은 사라집히고 미끄덩거리는 미역이 남게 되니까 너무 오래 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. 불린 미역은 물 2리터 정도를 팔팔 끓이가 20초, 딱 20초만 삶아줍니다. 요것도 마찬가지 너무 오래 끓이면 미역이 미끄덩거리니까 주의를 해줍니다. 삶은 미역은 잽싸게 건지가 찬물에 입수를 시키가 잽싸게 식혀줍니다. 얼음물에 식혀주면 좀 더 탱글 꼬독한 미역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고 미역의 물기를 최대한 꽉 짜줍니다. 미역을 채반에 받치가 물기를 조금에 더 빼주는 동안 한식집 1등 먹은 양념 비법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먼저 설탕 4스푼 40g,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2-3g, 진간장 7스푼 54g, 식초 6스푼 48g, 좀 덜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 5스푼 40g 넣어줍니다. 간마늘 3분의 1스푼 7g, 통깨 3분의 1스푼 1g, 참기름 1스푼 6g을 넣고 슈가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.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있으니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. 물기 뺀 미역을 볼에 넣고 썰어둔 오이와 양파를 전부 들이부어줍니다. 그러고 만들어놓은 양념장을 다 넣을까 말까 저처럼 잠시 멈칫하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부 다 때려부어줍니다. 양념장이 골고루 배이게 적당히 힘을 주가 치덕치덕 문질러줍니다. 이대로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오늘의 비법은 통에 담아가 12시간, 딱 12시간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키면서 차갑게 해가 먹어주면 날도 더운데 밥 먹기 전 입맛 팍팍 돋아줄 미역무침 완성입니다. 정말 요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비율의 미역무침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